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이름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표 정초로. 바람에 하얀 손수건이 그네를 탑니다. 콧물이 주르르 흐르자 이내 엄마가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름표가 손수건에 눈을 가려서 뜨지를 못합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가슴에 단 새 이름표. 아직 내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작가란 이름은 버겁기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학교라는 집단에 들어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삽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이름표는 우리를 가슴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가슴에 달았던 손수건과 이름표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데 세월은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내일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시를 쓰고 소설을 쓰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출세를 하겠다는 꿈. 그것은 아마도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미로 통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 제 가슴에 글쟁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별로 잘 쓰지도 못하고 아직도 흉내만 내는 글쟁이. 작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글쟁이입니다. 오늘도 어설픈 생각을 하며 서투른 자판을 두드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씁니다. 이름표 정초로. 바람에 하얀 손수건이 그네를 탑니다. 콧물이 주르르 흐르자 이내 엄마가 손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름표가 손수건에 눈을 가려서 뜨지를 못합니다. 지천명의 나이에 가슴에 단 새 이름표. 아직 내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작가란 이름은 버겁기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름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